아이언클레드와 그 사일런트는 6층 저거 뚫었으니까 똥쟁이 마이너스의 저거 저주 그 뭐지? 요정들한테 저주 태우면 저거 떠요. 자 디펙트 갑시다. 또 만났군. 적어도 말이야 첫 번째 보스도 만나고 들어. 고하 고래의 하이라는 뜻. 리오의 비타 쓸 만한 데는 없죠. 최대 체력 플러스 1 가져갑, 7 가져갑시다. 초반부터 상점 갈 필요는 없고 요루트를 타면은 요루트에는 엘리트가 두 마리. 엘리트 두 마리 무난한데? 요루트는 엘리트 하나, 둘, 셋까지 화토뿔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텐데. 요루트 한번 가볼까요? 짜잔. 보자. 하고 이거 쓰는 게 더 장기적으로 좋아요. 디펙스 초반 깡딜 별로지 않나? 7 파지직 아 이중시전 태격 좋았어. 딱 잡았다. 자가수리. 아 자가수리는 지금 나오면 진짜 좋지. 야 자가수리 지금 나오면 진짜 좋지. 상점에서 딱히 살만한 게 있을까? 넌 일로 와라. 넌 일로 오고. 오한? 일단 자가수리는 가져오는 게 낫죠. 오한하고 전기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는 아니 나 오한은 들고 오자. 어 영코니까 방어도에 나쁘진 않아. 오늘은 피카츄 덱을 한번 가봅시다. 오한 자가 파지지 하고 수비 7 그렇지. 조각모험하고 타격 아씨 이중시전을 일단 뚫어놓자. 따라단 아 어차피 덱은 제가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카드가 나와야지.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덱으로서는 정전기 방전이 나올 거예요. 어. 냉기는 효과가 뭔가요? 구체 들고 있으면 방어도를 줘요. 일정 정도. 자수 조각몸 파지직이냐 이중시전이냐인데 일단 미래를 위한 파지직. 활짝 오한으로 자, 그치? 한 놈 죽였고 타격? 타격 자가수리가 진짜 사람 안정적으로 만들어. 그치? 폭풍 날뛰기 오한. 오한은 하나 있으니까 더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고 폭풍 그치. 야 이거 파워 전기덱 전기 파워덱인데? 일단 조각몸 오한은 나중에 씁시다. 다음 턴이 깨워야 되는데 이거. 아 파지직 멍청아 이거부터 써야지. 폭풍 정방 어쨌든 깨움 젠장할. 자가수리 한번 하고 수비 파지지 데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 수수하고 타격. 야 근데 20딜 미쳤네. 밀어내. 근데 자가수리가 진짜 좋아. 좋긴 해. 어, 한 대 한 대가 너무 아파요. 라가블린 그치? 라가블린 도박 나쁘지 않아. 후벼파기 용의장치 부팅 과정은 나쁘지 않지. 근데 초반에 디펙트 초반에 좀 많이 약해가지고 부팅 과정이 있으면 나쁘지 않아. 부팅 과정 보자. 소멸
오한 선천성, 폭풍 선천성. 일단 자가수리로 체력 이득을 좀 많이 볼게요. 체력 이득 많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인공 눈물! 젠장! 푸틴 과정! 아, 근데 얘가 원하는 데를 안 쏠 텐데? 조각몸. 이중시전하고, 얘를 먼저 때려야 돼. 그, 오, 좋아! 웬일로? 이거는 폭풍 정방, 아니, 정방, 그치? 스킬 포션. 방어도 12. 얘는 파워카드 안 했나? 파워카드 꽤 썼으니까 이거 충분히 돌릴만 하고요. 스킬 하나 더 봐. 이번 턴 모든 구치를 제거하고 하나당 하단장으로 뽑습니다. 서브. 아, 좋아. 제대로 했는데 꽂혔다. 아, 이 부분이라서 중독 포션도 안 먹을 텐데. 제발 요 딱 꽂아주세요. 오! 웬일로? 야, 굳이 웬일로 일하지? 이런 애가 아니었긴 한데. 이중시전. 아! 어?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거 오늘 날 뭔가 날인데 이거? 오늘따라 애가 일을 잘하네? 역장 지금 쓸 필요 없죠? 다음 턴은 그냥 안 써도 넘기고. 자가수리 때문에 어느정도 안.. 공생바이러스 어둠을 한게 영창합니다. 있어서 나쁠 건 없지. 이가수리? 잠깐만. 이가수리 하면서 쳐맞으면서 싸워도 될 거고. 파워 가자. 파워가 곧 팀이다 지금은. 실거바늘 반등과보 사러 왔습니다. 처음에 그거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상점은 지금 돈이 없어서 굳이 갈 필요 없고 세련으로. 정방 두번 영창. 얘는 선천성. 파워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볼까? 폭풍이 낫겠지 그럼? 폭풍 눈물 뒤져! 보자. 파워 한번 뽑아볼게요. 두 팀 관용을 한번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폭풍, 정방, 자가수리, 두 팀 관용. 그렇지? 히오스 하고 자가수리 하나 더. 이중시전 파지직 쓰면 끝나죠. 아, 자가수리 개꿀. 야, 개꿀. 암흑을 근데 가져오는 건 좀 애매한데? 이건 넘길게요. 굳이? 카드 한 장 변환시킵니다. 타격을 자가수리. 야, 세 장은 좀. 아, 세 장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첫 턴에 파워 다 써야 돼. 첫 턴에 파워 다 써야 된다고, 이놈아. 아니, 수비가 아니, 멍청아. 아, 파워는 상관없구나. 아싸! 삼가수리! 삼가수리, 이가수리! 그치? 그리고 2타로 때려!
아, 체력 풀 됐어요. 아, 체력 풀 됐어요. 좋아요. 번구 가고. 야, 빠른데? 좋아. 육낭비가 어떤 스노우볼 따윈 없었다. 스노우볼 따윈 없었다. 자, 지금 방어도죠. 그러면은 곡궁 눈물, 쟁쟁이 방전, 재개수리. 아! 지금 쓰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도넛맨 미안해. 마이크 못 줘서 대신에 도넛 줄게. 좋았어. 밀지 그리고 수비 파지직. 내가 안되니까 이거 까시디 맞을 일도 없잖아. 내가 안되니까 이거 까시디 맞을 일도 없어. 도넛법사. 어? 잠깐만. 아니 아니야, 딱 된다 딱 된다 딱 된다. 그치? 좋아. 어, 휴식 없으면, 휴식 안 써내면 진짜 좋죠. 괜찮아요. 요것도 있어. 요것들도 있어요. 이중시전? 해지직? 벤게 구치. 안 돼! 백년 퍼즐! 지금 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중시전! 번개 구체! 아이고, 네, 투세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게임 너무 쉽다. 게임 너무 쉽다. 이번 턴에 사용하는 파워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좋아, 증폭 좋아요. 지금 덱으로. 왜 이따위지? 차라리 소주를 줘요. 근데 문제는 현도를 집으면은 다음 턴에 쉘을 만난다? 내가 보기엔 그래. 베베초코는 에바곤데. 그렇다고 융화망치 싸면 아 몰라. 현돌 가자. 그래 현돌 가자. 현돌 가자. 그러니까 페널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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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왜 틀린 예상은 항상 항상 틀린 적이 없지?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고 진짜? 개 아픈데? 오우씨. 야! 이게 개소리지. 이게 씨, 잠깐만. 어, 얘는 요걸로 죽여버리. 개 아픈데?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 그 죽으면 아 별로 안 아픈 거야. 보자. 증기 장벽. 그렇지. 판이 16 부팅 과정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중 시전 이거 버릴게요. 수비. 나도 이렇게 나오냐? 14 맞을 때니까 안 맞는 게 낫죠? 지금은 얘가 때리는 것도 방금 낮춰주나? 안 낮아지네 저거는? 네 괜찮아요. 자가 회복이 처맛 전사가자. 어, 처맛 법사. 처맛 법사. 응, 안 죽어. 아, 안 죽어요. 어, 안 죽어. 어, 얼마든지 맞아도 됩니다. 홀로그램 방어도 왜 버린 카드 넘에서 카드 한 장 선택해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289.
엘리트 많이 잡는 루트가 어딨냐. 근데 나 처음에 왜 여기서 시작했지? 생각을 해볼까? 엘리트 그나마 많이 잡는 루트가 여기서. 엘리트 하나, 엘리트 둘, 하나, 둘, 셋. 이 루트 쪽으로 가볼까? 근데 너무 적이 많은데? 물음표 위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오케이, 여기로 타자, 여기로 타자. 스냅고! 부팅 과정 지금 당장은 필요 없죠? 그러면, 곡궁 눈물! 좋아. 삼가술이라서 적 많은 건 상관없는데, 이런 건 좀 상관있지. 활짝! 수비 하나 하고, 태격 하나, 그리고, 자가수리, 오한, 그리고, 증기장벽. 그렇지? 증폭 필요 없어! 때려 잡아! 에너자이저는 있는 게 좋죠. 아무리 봐도. 아. 잠깐만. 이거를 이번 턴에 사용하는 다음 파워 카드 폭풍을 하는 게 자가 수리를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야, 이 욕심이 좀 아파. 보자. 증기장벽, 주호강 모음 하고 정전기 방전. 그치? 자가수리 한 다음에 얜 죽었죠? 얘 때려 잡자 빨리. 34회복합니다! 응? 34회복해. 13댐 맞아 그냥. 아니 13댐 맞아. 13댐 맞아. 뭘 그렇게 뭐 어렵다고. 맞는 게 뭐가 어렵다고. 뭐 아니 뭐 불핀데 뭐. 넘길게요. 이거 넘기고 요로 가야 되죠. 요쪽으로. 그치. 아 부장님 반갑습니다. 데미지 10 수수 떼고 폭풍 정전기 방전. 이거는 맞을게요 그냥. 폭 자수 정. 그치. 하고 맞아도 돼. 맞으면 니만 아프지. 에너자이저 쓰고 증폭에 자가수리. 그치. 그리고 파지지 오한 타격 타격. 수비 쓰자 그래. 뭐 없어도 되지만. 야 체력 21회복 미쳤어. 딴딴딴딴딴 아직도 남아있어. 죽였다! 그치? 좋았어? 야 자가수리 32. 이 뭐야. 아니 나보러 어쩌라고 이건.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아 됐어. 아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 이걸 이용해서 그 뭐지 이제 스노우볼을 굴리면 되지. 증폭 쓸 거 없죠? 광선 입술기는 가져올 만하고. 좋아. 얘는 있어야겠지. 오케이 하나 잡고. 에너자이저 쓰고 정방 조각몸 자가수리. 그렇지. 그리고 오한으로 밀어봐. 근데 죽었죠? 타격 증기장벽 지금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상처 하나 나지 않아요. 야 근데 쟤 잘 골랐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이 정도 체력이면 안 사술이 됩니다. 태격 폐지직 쓰고 수비. 이건 그냥 가져오고 말게요. 알아서 줄게. 이건 좀 아픈데? 니도 많이 아프지? 이중시전? 잘 가라. 괜찮아요. 불피! 짜잔! 아! 미라에서! 이 판 될 판이구만! 이 판은 될 판이다! 좋아요. 되돌리 가고, 그치? 야, 미라의 손 집었으면 끝났네. 이거는. 이거 무조건 끝났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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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인공물 쓸걸 그랬나? 얘는 뭐야, 이건 또, 씨. 7회 증폭에 장화수리 하나 해주고. 좋아, 에너자이저 연코 됐죠? 수비, 재개수리, 이중시전, 재개수리, 증기장벽, 잘 가! 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각모음 하면 쟤 어차피 죽죠.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 밀집 이루었습니다. 밀집이 나쁘지 않은데? 폭포 버리고 밀집 가져갈게요, 이거는. 넘기고 재련만 하면 돼. 재련만 하면 돼. 에너자이저냐 증폭이냐. 증폭 갈게요 먼저 일단. 공격 카드를 내가 많이 안 쓰잖아. 사파이어 짓고 심장 한번 가보자. 심장 한번 가보자. 전투. 니들 지금 나 잘못 만난 거야. 니들 지금 나 잘못 만났어. 에너자이저가 지금 필요하진 않지. 증폭, 폭풍, 폭풍, 조각, 조각, 수비, 죽였. 아, 아깝다. 잡아라 곰. 어! 민첩 감소? 괜찮아요. 나는 내가 실드 안 쓰면 돼. 광선 휩쓸고 자가자가. 자가자가장장자가자가장장자가자가장장장. 야, 게임 너무 쉬운데? 게임이 너무 쉬운데 이거? 아, 개노다 사병제다. 부팅 관영 있어야 돼. 개노다 사병제는 이하고 정전기 방정. 다 제법. 그렇지? 네. 그리고 나 이거 속박 안 맞았으니까 얘를 먼저 잡아도 되거든요, 이거는? 일단 저거 하고, 자, 음식 먹고. 아, 깨어난 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나와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깨어난 자 그 힘 일씩 오르는 거는 가소롭지. 푸른 양초는 별로고. 이건 넘길게요. 덱수도 좀 유지해야 돼. 최대치력 5증가 20이 있습니다. 아, 최대치력 증가하면 나야 좋죠. 나야 좋지. 여기서 체력 채우 가야지. 어허. 증포 자가자가 수리. 그렇지. 자가자가 수리.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증자자 미쳤지.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뽑아낼 거 있나?
홀로그램을 하나 뽑아볼까요? 어... 광선 입쓰기로 카드 한 장 보자.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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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밀어내. 홀로그램 용코짜리 없죠? 그러면은 그냥 수비하자. 중전 중이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끝났다. 뭐야? 끝났다. 네, 단단한 남포 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게임 너무 쉽구만. 아 표창 공격카드 세장 필요 없는데. 가쪽과 FTL. FTL은 언제나 있어도 나쁘진 않지. 아 거체력 92%이네. 이제 슬슬 공격카드나 에너자이저 가져갈게요. 그럼 딴따다다다다단. 부팅 환영 지금 필요 없죠? 네 개 다 버려. 그러면 폭풍에 아주 좋아요. 조각 모험도 강화를 해야 되긴 하죠. 지금 수비로 있나? 세 개 다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 조각 모험하면은 전기 빠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안 아파. 전기 역학은 근데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전기 역학이. 아 증폭이 지금 뽑히면 안 된대. 얘 잡고. 아 증폭은 좀 아깝네요. 지금 나온 건. 아 증.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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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증폭 나왔어. 증폭 나왔어. 증폭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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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이거 자가 왜 하냐면 그 구체 돌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굳이 자가를 할 필요는 없어. 번개 부채 타격 타격. 홀로그램으로 한 장 뽑아볼까? 번개 부채. 그렇지. 이제 900 타이밍이지. 넌 나의 것이다 엄마 엄마. 아 근데 얘는 뭐지? 지금 승천 오라서 승천 오라서 자가수리가 의미가 있긴 하다. 의미가 있긴 하네요. 에너자이저 지금 굳이 쓸 필요 없지. 아 또 하수인도 나왔죠. 부팅 과정을 쓸 때가 되나? 부팅 과정을 쓸 때 왔어. 덱 좀 많이 뽑아내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광선 입술기. 제발 죽여줘. 그치 45뎀? 아픈데? 갑자기? 갑자기? 저기요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빨리 죽어주시죠. 아 됐다 이씨. 아 됐다. 화포는 애매하고. 아 인지적 평양 메아리의 형상 둘 중 하나 나쁘지 않은데. 매형 가자. 이거는 매형하고 투입기 아니면 빈세장. 빈세장도 나쁘지 않아 덱줄인데. 근데 투입기가 낫겠지 지금. 투입기가 낫겠죠 지금 아무래도. 갓 입기 두턴 많아야 저건. 딴딴딴딴딴 짠짜잔. 야 그래 뭐 이건 예정된거지. 이번에 엘리트 좀 덜 만나는 루트로 갈게요. 엘리트 덜 만나는 루트로 가보자.
그치? 어, 저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보안에 으자가 수리 하고 파지직 지금 쓰기보단 수비수비로 갈게요. 이거 아 저기 안 나왔네. 자가 자가 장장 자가 자가 잔잔 자라 자라 잔잔잔 방어도 9를 X몬 맞습니다. 나쁘진 않아. 이제 그리고 30장에서 저거를 합시다. 어. 오 있을 거 다 있어. 아 신 맞아도 돼요. 어, 신 맞아도 돼. 부팅 과정 들어가. 어. 증폭 없나? 아깝네. 이거 그냥 나 공격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룬 12번째 있었으면은 진짜 좋았을 거예요. 되돌리고 자가 수리가 안 되돌려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지. 따라단 딴딴 따. 아이씨 명언 관리자 진짜 증포. 아 진짜 이거 20 데미지. 체력이 가장 낮은 상대요. 작자잔. 괜찮아요. 수리합니다. 또 찍기 축전지 도약 축전기. 파워카드는 근데 잠깐 내 덱에 거의 절반이 파워 같은데 파워는 근데 한 번 쓰면은 덱이 안 돌잖아요. 일단 돈 많으니까 저거 한번 보자. 카드 한 장은 복제합니다. 카드 한 장은 복제합니다. 뭘 복제할까. 아 조각몽 강화해놨으면 좋았을텐데 뭐를 복제하는 게 나을까. 에너자이저도 나쁘지 않고. 매형은 너무 커요. 축전기는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있어가지고 정전기는 나쁘지 않고. 조각모음 이거 강화된 거였으면 닥치고 조각모음인데 곡궁눈물 가자. 곡궁눈물 그치. 궤도자 복복풍풍 히 미친. 아 일뎀 진창 이걸 일뎀이? 어 보자. 에너자이저 쓰고 증폭에 정전기 방전 자가수리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지 혼자 체력이 낮아져? 뭐야 얘는 뭐았네요 얘. 힘 101 떨어졌어. 107 떨어졌어. 저게 뭐야. 야 안정 안정 범위까지 내려 또 때리고 지 혼자 쳐맞고 있지 또. 71? 아 매형이었지. 참 생각해볼까. 축전기 증장 얻고 한 번 더 수비해주고 0코짜리가 내가 있나? 증장 53 증장 가져올게요 이거는. 마지막 한 댐까지 내려갔어.
하고 증폭 자가 소리 자가 자가 잔잔 자가 자가 잔잔 잔. 홀로그램 지금 펄 만한 게 있나? 광선 입술기 홀로그램 광선 입술기 퍼와서 허가요. 아 불체 내가 맞았었나? 내가 맞았었나? 들고 갈 만한 건 딱히 없고. 자 여기서 제기? 아 애매한데 코어서지는 나쁘지 않고 인지적 평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 카드 제거를 먼저 할게요. 태격은 떼야지. 그치? 태격은 떼야 되고 장화? 장화 번개딜도 장화 커버돼요? 번개딜도 장화 포함됩니까 이거? 얘는 필요해. 번개딜은 안 돼요? 그럼 필요 없잖아. 어 그럼 필요 없어. 그나마 위장크림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나마 위장크림은 나쁘진 않아. 위장크림! 아 좋아요! 야 개쩌는데? 야 제갑했다. 이 정도면 제갑했다. 그거 두 개 했으면 제갑했다 진짜 이거는. 자 가자. 다음 상점을 가봅시다 이제. 300원 정도 있어 아직. 여기 상점 하나 더 볼 수 있고. 아니 내 놈은 내 놈은 어 홀로그램 조각 모음 그치? 자 축전기 복풍 복풍 그렇지 축전기 조갱 모음. 불가침. 이번 턴에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1뎀이잖아 이거 터져도. 9436 딴딴딴딴 따라단. 아 그냥 막어. 어 막자 그냥. 다음 턴 했어요. 뭐 6뎀은 뭐 충분히 맞아도 됩니다. 증폭에 자가자가자 수리하고 그치? 어... 파지직 번개구체 오한으로 하나 더 밀어내고 그치? 아 좋아요 시원하게 떨어지네. 어 8324 자가수리 쓰고 정전기 방전을 써가지고 메하리 형상 좋아요. 이러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지. 야 그게 터지네. 에너자이저 아 이중시전 끝. 체력풀 병법소. 방열판은 나쁘지 않아. 도박꾼? 지금 인지적 평형 없으니까 인공물 빼고 도박꾼 넣어도 될 것 같고. 하... 그냥 요거 가져가자. 그래 가져가고 상점을 볼까 화토를 갈까. 화토가 두 번 남았죠? 상점 가봅시다. 잠깐만. 어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후 가자. 어 지금은 나쁘지 않지. 그리고 성급함도 하나 가져오고. 이거 룬십이 한 채 굴릴 수 있어. 룬십이 굴릴 수 있는 애기요. 둔둔둔둔둔둔둔둔 좋아. 에너자이저 지금 필요 없는데. 아 폭풍 눈물. 아 이거 병법서 터지는구나 이러면. 매형 정전기 방전 수비 수비. 다음 턴은 아쉽게도 저거 못하겠네. 룬 저거 못 받겠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프터힐로 한 장 당겨볼까? 탐색으로 자수 측정기 가지고 증폭 방열판 자가 수리 축전기 그리고 광선 그리고 오한 공격 카드가 내가 지금 공격이 아 타격이 있구나 타격 쓰고 4, 3 쓰고 성급함으로 두 장 뽑아봐 쓸모없어 어차피 죽잖아 이 덱은 지금 룬심연치 좋아요 금강조 애매하네 겁나 애매하네 빛나는 4차형 4차원 보자 보자 전천 신사 잠깐만 잠깐만요 아 전천 여기 있구나 전천 자 일단 갓성 가져오고요 갓성은 가져오고 킹풍당당 혹시 모르니까 가져올게요 아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구나 지금은 신성은 잃고 낮춰놓는 게 편할 거고 그치? 에 심장 회상 한번 해야죠 마지막에서 회상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회복으로 좀 하자 얘네들 잡아서 회복 좀 할게요 에너자이저는 그치 있고 그치 킹풍당당 네 하르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로 자 하고 증폭으로 방방 열열판판 그치 폭폭풍풍 그치 킹풍 당당당당당당당 그치 축축 전전기기 그리고 조각모험 해주고 정전기 그리고 방열판으로 이게 뭐야 아 체력 못 채웠어 체력 못 채웠어 젠장 아 체력 못 채웠어 아 아깝다 도약을 잠깐만 지금 나 파워가 몇 개 있지? 파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니까 지금 실질적인 덱은 24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약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허허 과연 엘리트에서 체력을 채우고 갈 수 있을지 낭월은 가능할까요? 이걸 때려잡아달라고! 잠깐만 아 몰라 맞아 맞아도 돼 보자 방열판 자가수리 축전기 신성 전천 에너자이저 매형 파지직 광선 입술기 타격 그리고 타격 호! 보자 자가수리 두번 써지죠 그리고 증폭으로 방열방열 판판하고 그렇지 조조 각각 모모 쓴 다음에 정적이 와 야 적이 사라졌다 야 회사 가자
딴딴딴딴딴딴. 어, 킹풍당당? 성급함 나쁘진 않네요. 좋았어. 성급함 빼서,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폭풍. 폭풍에 킹풍당당, 자가수리, 죽전기. 그리고, 밀집 2 얻고요, 그냥. 증기장벽. 아, 참, 저거 떨어졌지. 아, 신성. 아우, 메아리 형상. 에휴, 제가수리. 에, 괭선 햅슬기. 어, 되돌리고 수비하기. 그치? 힘 12단으로 났는데, 쟤? 잠깐만. 어허, 이거 잘못하면 아파 뒤지겠는데요? 탐색으로, 어, 에너자이저랑, 증폭? 조각모. 일단 때려 잡아야 돼, 빨리. 어차피 이번에 죽었죠? 어, 어차피 이번에 죽었고. 55댐! 55댐! 잠깐만, 방열판 쓰고. 어, 정전기 부항전 쓰고, 자가수리 쓰고, 되돌리고. 아니, 성급함 지금 쓸 수 없고. 증기장비 일단 쓰고, 이중시전 쓰고, 되돌리고, 타격, 홀로그램 써서, 증장 하나 더 쓰고, 땡겨와. 성급함, 광선 입술기 두 개 있어라서 안 되죠. 전주 뽑아봐. 동약 가고 오한 간 다음에 광선 입술고. 아, 한 대 맞았는데 안 아프네요. 안 아프네요. 안 아프다. 그리고 불피다. 아, 불피네요. 어잉 어잉. 불피였네. 어. 아, 상점. 자, 여기서는 일단 재련을 뭘 할까? 조각 모음 재련을. 아, 뭘 재련하는 게 나을까? 방열판. 방열판.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가시대 이겼나? 딴따라단딴딴딴. 요쪽이 문제거든요. 724 에너자이저의 부팅 과정 증폭 있고. 일단 아니야. 에너자이저 빼볼게요. 버린 카드 더미에서 한 장 가져온 거지. 곡궁 눈물. 곡궁. 딴딴딴 따라딴딴딴딴. 잠깐만요, 지금 몇 시지? 이게 5였죠? 5에 9에 가져오자. 어, 가져오자 그냥. 안 아파? 나 그리고 병법 써 저거죠? 아, 아까운데 이거. 잠깐만, 쓰기 전에 아싸리 이거를 그냥 여기서 한번 다 떨어볼게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좀 아플 거예요.
그렇게 아프진 않네? 어, 그렇게 아프진 않네. 응. 자, 조각 모음 써주고. 매형 일단 쓸게. 죽이고. 이중시전. 자가수리 할 조건은 남겨놔야 되는데. 아, 죽이지 마! 나 자가수리 못했다고 지금.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거! 아, 죽으면 안 된다고! 데이터 디스크 밀집,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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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치로 플러스 2. 아, 이러면은 룬 12면체 못 얻잖아! 부팅 관영 쓰고. 그리고 탐색으로? 방열 이거는 사별판 두 개 필요한데? 방열판 하나 더. 그렇지? 방열판 증폭으로 방열 그렇지? 자, 신성 쓰고 이거 쓴 다음에 도약 증장 쓰고 광선 입쓰기 쓰고 그리고 조각 모음. 한 다음에 오한 쓰고요. 어, 이중시전. 그렇지, 이거 한 다음에 어, 되돌리기 전천 쓰고 축전기 얻어놓을게요. 그렇지? 자가수리 FTL. 자, 수비 쓰고 정전기 방전 킹풍 당당. 그리고 번개 구체 자가수. 아, 자, 오케이. 매용 됐죠? 매용 됐고 자가수리. 자가수리 아, 쓸 거 다 쓰자 우리. 이거 쓰고 이미 지금 이제 지금 얘 쳐다본 적도 있어. 버프 주기도 어, 제한 걸렸으니까 어, 홀로그램으로. 아이, 거참. 됐다, 이대로 끝내자. 아, 표창 쓸 걸 그랬다. 아, 진짜? 69대. 근데 이렇게 나오기냐? 아, 이거 싸배 맞네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괜찮아, 나 지금 뭐 조개 화석도 있고 버 조개 화석 버퍼 있어요. 증장 쓰고. 그렇지? 합하기 지금 증폭 둘 다 쓸 필요 없지 지금. 응, 버퍼. 4 곱하기 15 저거부터가 문제인데. 아픈데 이거? 꽤 아픈데? 60 데미죠? 아니 왜 지 혼자 뒤져요? 아니요 심장님, 저기 심장님 왜 지 혼자 뒤지냐고요? 아니요 잠깐만, 난 뭘 한 거지? 왜 지 혼자 뒤지냐 갑자기? 나는 그냥 혼자서 수비 쓰고 꽁냥꽁냥 오고 있는데 왜 지 혼자 뒤지냐고 대체?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근데 처음에 자가수리 두 개 집은 게 진짜 그게 좋았어요. 어. 야 좋았어. 지금 이걸 번역하면 태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겼다. 하트브레이커 심장을 잡았습니다. 야. 야 개쩐다 진짜. 와 진짜 쩐다 이거. 미쳤어 방금. 그래서 뭐지? 이제 끝난 건가? 첨탑은 잠들 것이다. 안 돼요. 못 잠들어요. 지금 첨탑 한 40번 정도 더 돌아야 돼. 이건 100탑 유튜브지 이거는. 이렇게 재밌는 덱은.